화성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기산동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과의 입장차로 인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의회가 적극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기산동 일대. 화성시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과 개발 방식 등을 놓고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산동 도시개발구역엔 아파트 1,600여 세대와 상가, 복합문화시설, 체육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한없이 늦어지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표류 상태에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 갈팡질팡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성시의회도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개발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기산동 일대 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산지구의 기반에 대한 인프라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복지센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보건소도 들어올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북권의 보건소는 보건지소로 임대 건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는 TF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시청과 시의회, 주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는 7월 초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가 직접 들어서 마찰을 듣는 것보단 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완화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에 의원님들과의 공감을 했기 때문에 TF를 만들겠다는 잠정적인 합의를 한 거고요. 늦으면 다음 주부터 진행될 거로 예상합니다. 한편 기산동 개발이 이대로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도시개발구역은 내년 8월에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